안나 까르미나 여기가 행정구역상으로는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도현리이고요. 여기 뭐 여기는 지금 북한산 국립공원 안입니다. 그래서 여기는 북한산 국립공원 안에 있는 유일한 산이고요. 오른쪽에 보이는 저 산이 북한산의 마지막 끝산인 상장봉입니다. 그러니까 저기 현재 안신연대로 출풍지가 되어 있고 저 상장봉 아래쪽 도로가 우이령길입니다. 우이령길 신조가 판문점 쪽 오른쪽 세월철을 따라서 법원리를 거쳐가지고 법원리에서 나무꾼한테 걸려가지고 그 나무꾼을 살려줘서 그 나무꾼을 신고를 하고 그때부터 군이 추적을 하기 시작했고 이민조가 이 길을 넘어서 의령 오른쪽 길을 넘어가서 저 비범 아래에서 승가사 위에서 타고 세검정을 넘어서 국이터널을 빠져나가서 거기서 최규식 총경한테 걸려가지고 거기서 최초 총격이 났고 총격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수방사 30경비대에 박격포가 켰는데 그때 수방사 30경비대장이 전두환이었습니다. 그런 것이고요. 저 뒤쪽에 보이는 산이 봉우리 다섯 개가 있는 오봉산인데 저 오봉산은 도봉산, 본도봉산 뒤쪽에 있는 산이고 672m고요. 그 아래쪽에 왼쪽에 이렇게 좀 가슴같이 이렇게 저 산이 여성봉입니다. 실제 여성봉인데 가슴 같아서 여성봉이 아니고 저희 가보면 이유가 여성봉이라고 아주 똑같이 생겼습니다. 그 여성봉 아래에 저희 반사가 있고요. 저희 공간이 있어요.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저희 공간을 한번 보시고. 오, 공간이 있구나. 여기는 좌측용 500호가 이렇게 발달돼가지고 좌측 500호가 발달돼서 부대 전체를 이렇게 딱 감싸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는 정보참모 몇 기? 30몇 기? 35기입니다. 그 조선 왕조부터 포함해서 약 35기에 아주 그 과거에 보관되자가 일찍이죠. 그런 무덤이 여기 아성당수군대가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제 보시는 이 전차는 우리 최신의 전차는 아니고요. 우리 이제 최신의 전차인 K1 전차가 있기 직전까지 한국군의 주력 전차 중에 하나였던 미군으로부터 받은 M48A5K라고 하는 이 전차는 굉장히 막강한 전차입니다. 전차에 대해서 한번 전차 대대장이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전차 대대장입니다. 오늘 KBS 재능 나눔 봉사단 공연을 보고 정말 기쁜 감동을 받았습니다. 아까 그 보셨던 어르신들은 제가 지역에 같이 있는 그런 마을의 어르신들이었는데 오늘 정말 즐겁고 감동을 잘했습니다. 앞으로 국방부에서도 많이 이렇게 위촉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제가 소개해드릴 그 장비들은 그동안 국토 안보를 위해서 묵묵히 역할을 해온 관록의 일꾼들입니다. 이 일꾼들을 저희들이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 최근 안보 상황을 고려했을 때 오늘 시범은 정말 뜻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우리 올림픽 사단은 유사시에 수도 서울을 휘핥고 방어하는 국민의 군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남은 시범은 중대장이 위해서 장비 소개와 그 다음에 전투 싸움 기술하는 걸 잠깐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장비 탑승하는 수술로 진행하겠습니다. 우리 한편을 닮은 한편 한군장을 전하겠습니다. 다 잘생겼어. 감사합니다. 네, 여러분들에게 관록의 전투 영웅 전차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어 굉장히 기만입니다. 전차는 지금부터 약 100년 전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발생되었습니다. 그 당시에는 구병부대의 철조망 개인참호를 돌파할 수 없는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의 전차가 현재까지 대량이 되면서 여러분들한테 앞에 보여주는 M38A5K 전차의 모습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. 저 전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가격은 약 5억 원 정도입니다. 한 대 5억 원입니다. 원플러스 원은 안 돼요.
네, 한 대 5 정도이고 한번 주유를 했었을 때는 현재 여러분들이 있는 양주시에서부터 부산까지 갈 수가 있으며 무게는 일반 대형 승용차의 25대 중에 안 먹는 50톤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. 승무원은 총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가장 길다랗게 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주포라는 것입니다. 저 주포를 이용해서 전차 포탄을 발사하게 되는데 이 포탄은 적의 주력 전차인 천호전차의 장갑을 뚫기 해도 충분합니다. 그리고 그 위에 승무원들 앞에 보면은 기관총이 있습니다. 내부에 기관총 한정, 외부에 기관총 2정이 있어서 이 기관총 3정을 통해서 분당 약 1700발의 기관총탄이 적의 심장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 이 중앙에 있는 전차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. 이 중앙에 있는 전차는 K1 군함전차라고 합니다. 이 K1 군함전차는